왜 키우나 했는데 결혼한 분. 나 환경만 만들어줬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개체를 드리는 거지 뭐 그 이상은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40%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. 알 정말 잘 나요. 눈꼬달도 안 나오고 분양금 올린 적이 없거든요. 당황했습니다. 저 아잔틱이랑 제 번식을 먼저 해드리려고 한번 씨를 붙여서 그럼 내년에 수익을 보실 거 아니에요. 알 10개 난다 곱하기 10배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많이 이뻐요. 지금 파이어가 다운된 거 파이어업이 안 된 거라서 옆구리가 상상하다. 이거 그림 그려주실 분 없나? 와 이게 진짜 실물 봐야 되는데 머리 안녕하세요 파버지입니다.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네요. 네. 요즘에 한참 이제 애들 뭐 색 빠지고 해가지고 레게도 찍을 게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오늘은 크레 댓글이 또 많아가지고 뭐 크레 이야기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네. 여기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올해 해칭된 애들이고 한 50마리 정도 나왔나? 50마리 정도 나오고 알 보시면은 지금 알이 대략 한 50개 정도 있나요? 50개 정도 되나요? 이거? 네, 한 5, 60개?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알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.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즌은 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저거 뭐냐 겨울쯤 다시 한 11월쯤부터 다시 메이팅 시즌이 돌아오니까 올해 못 붙인 80%의 개체들을 다 붙일 예정이에요. 네. 보시면은 몇 마리 한 15마리 정도 붙였나 올해는? 많이 못 붙였어요 애들이. 저는 좀 그냥 크레 같은 경우는 판단을 딱 한 게 레게는 성성수기 딱히 상관이 없지만 이제 크레는 많이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텀 쉬었어요 사실.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이제 제 주장이 좀 뚜렷하게 생겼어요 이제는. 그냥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 크레 너무 막 요즘에 키우는 게 방법이 달라진 것 같다. 지금 해보니까 뭐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예전이랑. 귀뚜라미 먹이고 뭐고 다 잘 크고 슈퍼푸드 주식으로 안 줘도 잘 크고 슈퍼푸드는 아무튼 요즘에는 그냥 이제 뭐 한 60% 준다고 하면 뭐 깃돌하면 40% 그런 정도. 식으로 주거든요. 알 정말 잘 나요. 뭐 눈꼬달도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이제 키워 올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막 이상한 뭐 잡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지.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크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. 그 키우시는 분들이 인스타만 봐도 저도 파충류 되게 오래 키웠지만 그러니까 크레 제가 작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. 많더라고 진짜 많더라고. 제가 모르는데 막 코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자면은 크레만 좋아하세요 그냥. 정말 크레 단순히 하나 보고 키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다른 파충류들 없이 뭐 일단 뱀도 안 좋아하고 이게 보통 우리 파창들 보면은 이제 하나 좋아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. 뭐 가리는 거 없단 말이에요. 뭐 악어고 뭐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 뭐 좋아한단 말이에요. 파충류 자체를. 네. 근데 크레를 좋아하시는 분들 크레 매니아 분들을 보면은 다른 파충류들은 좀 징그러워 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더라고요. 상대적으로 네, 좀 귀여운 귀여운 뭐 에게르냐 뭐 앱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 계신데 대부분 크레만 딱 키우시더라고요.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그래도 뭐 슈퍼푸드만으로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고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집에서 이거 놔두고 키우면은 엄마가 좋아하겠어요? 이거 또 귀뚜라미 탈출한다고 잔소리 듣는다고 이거 탈출 안 해 이렇게 낮춰놓으면 네,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런 거 같은데 아무 정말 많이 늘어난 만큼 지금 말하려던 게 뭐였냐면은 그만큼 잡다한 정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정란을 뽑고 나서 뭐 번식을 해야 된다. 크레는 뭐 시즌이 없다. 근데 이거는 뭐 근데 그분들 말도 뭐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. 뭐 제 견해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이거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기 에어컨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도로 저는 거의 1년 내내 맞춰요. 22도에서 24도로. 네, 그럼 시즌이 왜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. 한 1년 내내 온도가 똑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뭐 온도를 완벽하게 맞추지 않는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상가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 뭐 10도 이상 떨어지면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.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또 더워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잠깐 안 돌아갈 때도 확 차가워질 경우가 있고 얘네는 찬 공기를 한번 맞으면은 얘네도 그렇고 제 배송할 때 배란올 수도 있다 했잖아요. 추울 때 배송하면은 이사도 하지 말라고 했고 추울 때 얘네 공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아무리 사육장 온도 레게도 그렇고 뭐 렉사에 필름이터가 깔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기가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 애들도 알지 밀폐되게 하는 게 아니면 그치. 그리고 그게 좋은 게 여름에 붙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 1년에 한 번을 붙이는데
그 사이클 계속 엉켜버리는 거야. 그냥 좋은 시즌이 아닌데 얘는 또 내년 8월에 또 붙여야 돼. 그럼 말 8월에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으면 크레는 그래도 되긴 되더라고요. 보니까 조금 늦게 붙여도 레게는 진짜 안 돼요. 저는 레게 안 해요. 그냥 이 시기에는 레게 절대 안 붙이고, 붙이면 그냥 순놈도 사이클 엉키고 암놈은 무조건 엉키는 거기 때문에 레게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 그냥 딱 말씀드리고 싶고 크레는 뭐 하면 되긴 되는데 하지 말라 비추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와 크레는 제가 진짜 그냥 따로 그냥 연락 주셔가지고 데려가신 거 네 마리 빼고는 분양금 올린 적이 없거든요. 다 나갔습니다 이거. 심지어 그냥 따로 연락 오신 것도 그분도 다른 사업 하시다고 오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막 그냥 추천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뭐 그냥 난 잘 저는 잘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할때 해가지고 전 제가 잘했다고 절대 아니에요. 그분들이 잘한 거지 이거 뭐 제가 뭐 난 환경만 만들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개체를 드리는 거지 뭐 그 이상은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해가지고 무조건 컨설팅이 성공했다라는 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된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데려가신 분은 뭐 카페 하시려다가 그냥 요즘에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 요식업 하시려다가 종목을 바꾸셨어요.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냥 데려가신다는 거 어떻게 들었겠어요?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여기서 저거 하려면은 왜냐면 그래도 나름 이거 40마리 데려가시는 건데 금액이 커요. 그렇죠. 예, 밝힐 수는 없지만 크단 말이에요. 제가 또 이제 이 얘네 같은 경우는 키워서 수익을 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렇죠. 머리를 또 한번 굴려봤죠. 근데 아잔티 계속 뭐 핫한 아잔티. 와 요즘 메이킹 치고 있어요. 아 좋아 좋아. 오우 쥐. 아무튼 아잔티도 있고 우리 카푸치노가 있잖아요. 네. 아잔티 좀 한번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고 잘 크고 있어요. 아 이쁘다. 아 아잔티 이게 매력적이야. 그니까 나 이거 진짜 몰랐어. 옛날에 나 아잔티 이거 왜 키우나 했는데 뭐 블라 느낌 아닙니까? 내로남 블라 키워보니 좋네. 아, 그것도 그렇고 카푸치노 일단 두 마리는 성체 찍었어요. 25g 이상 지금 우리 레게 컨설팅 시스터 게코라고 있는데 그 누님께서 지금 키워주고 계신데 아, 열정적으로 엄청 잘 키우시죠? 네. 그때 18g, 19g 그게 한 달 반 동안 지금 10g 정도 큰 거예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카푸들 지금 6마리는 얘네도 많이 파이업이 빠졌다. 얘네도 지금 뭐 10g 이상 다 찍어가지고 성별은 아직 구분 안 했는데 3마리는 순놈 같고요. 3마리는 암놈 추정이에요. 그래서 아무튼 카푸치노랑 저 아잔틱이랑 제 번식을 먼저 해드리려고 한번 실을 붙여서 그럼 내년에 수익을 보실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설명 항상 드리는데 뭐든지 계산하실 때는 업으로 보실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. 이거 막 아예 10개 된다고 곱하기 10배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해보셔야지 아시겠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뭐 한 두 번 꼬아가지고 반에 반 정도만 그렇지, 봐도 이득이란 그렇지,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가 같이 빵 터져가지고 막 몇 배 뽑으면 이제 그때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런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. 막 부풀려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얘는 좀 달마 카푸치노 말이 안 돼. 발음이 안 되네. 또 달마 카푸치노 달마시아. 근데 또 점이 나름 많아가지고 얘도 또 매력이 있네. 느낌 있어요. 포인트들 봐요. 이거. 점이 좀 상당히 더 생겼으면 좋겠어. 상당히 있지 않아요? 카푸 달마. 그러네. 슈퍼 카푸 달마를 뽑을 수 있을까요? 아 그게 멜라구나. 그렇죠. 얘가 제일 크네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잘 먹죠 먹이 지금 요즘에. 네, 통도 좀 바꿔줄 때가 됐어요 이제. 우리가 이거 5월달에 데려왔었나? 네. 세 달 키워가지고 봐봐. 여기까지 키우는데 진짜 오래 걸려 힘들고. 목 디스크 다 나왔어요? 아니, 이거 먹이 주다가 수전증 오고 목 디스크 걸리고 이거 안 닿아가지고 하루 종일 전형적인 카푸. 우와. 이제 아잔틱이랑 비교하자면은 아잔틱은 이렇게 컸을 때 검해지고 여기 하얗게 되고 얘는 검해지고 노랗게 되거든. 더 검해져요 커질수록 파이업이 되고 안 되고 따라. 얘가 얘 되게 이뻐요. 약간 팔리 좀 옆구리가 많이 올라가. 얘는 좀 기대되긴 해요. 많이 이뻐요. 지금 파이어 다운된 거 파이어업이 안 된 거라서 옆구리가 상상하더라고. 네. 아잔틱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또 가치를 좋게 사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요즘에는 그냥 아잔틱 봐도 퀄리티 진짜 좋은 아잔틱이나 릴리 제 릴리 아잔틱 별로 안 이뻤다고 했잖아요 옛날에. 근데 요즘에 고퀄 뽑은 거 보니까 완전 하얗고 그냥 멋있더라고. 또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. 흑백이니까. 네. 근데 그거 보면 얘는 다양한 타입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살짝 카푸 같은 경우는 레게로 치면은 그냥 스노우죠 스노우.
막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막 있진 않아요. 아젠틱은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아젠틱은 퀄리티 싸움일 거고. 그러니까 퀄리티 싸움 될 것 같아. 여기 더 고퀄리티 이제 릴리 화이트들이나 뭐 헤드 아젠틱들, 트라이컬러들 이 친구들 분양하면서 이거 붙여드리는 서비스 딱 하면서 바로 그냥 내년에 그냥 뽑으실 수 있게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. 근데 이거 문의 오셔도 지금 개체 줄 게 없잖아. 지금은 없어요. 이제 또 아까 알 보신 거 이것도 이거 먼저 맞추신 분 있잖아요. 네. 이분한테 우선권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춰지는 것까지는 많진 않을 거예요. 분양할 수 있는 게. 뭐 빨리 왔네. 어? 형 서초동에 있었잖아. 어디 갔다 왔어? 왜? 왜 왔던 거 아니 왜 왔냐고. 어? 왜 왔냐고. 형 보고 싶은 거 같지. 아니 서초동에서 왜 왔냐고. 둘이 얼굴 가리니까 똑같다. 110kg 됐어. 110kg? 몸무게 공개해도 됩니까? 몸 좋잖아. 아 개체가 지금 없으니까 내년에 또 한 팀 정도 또 받을 생각이 한두 팀.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잘 되는 방향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. 우리가 주는 게 이걸로다가 막상에 이건 결과적으로 좀 장기적인 싸움이잖아요. 이제 한 그런데 1년 한 2, 3개월은 못해도 키워야 되니까 내년. 그러니까 그래도 시기가 어떻게 맞았던 게 지금 8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딱 맞지. 그럼 내년 그래도 겨울에 딱 맞는 거예요. 내년에 잘 키워 올려가지고.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는 못하겠지만 딱 그럼 그 후년 시즌은 딱 맞기 때문에. 이거 와. 그림 그려주실 분 없나? 와 이게 진짜 실물 봐야 되는데 머리랑 이거 아유 차이 형질이 다르니까 대녀이랑 그러네. 어 너무 좋죠. 그리고 그래 뭐 망하네 레게 망하네 하는 분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게 본인이 하는 거 막상 뭐 레게 하는 사람이 크레 망한다 그러고 크레 하는 사람이 뭐 레게 망한다 그러고 제발 좀 알고 좀 말 좀 하세요. 뭐 좀 다들 그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헌 그런 거 많이 뿌리는 요즘에 아 요즘에 많이 올라와요 막 이상한 거. 제가 진짜 뭐 말 잘 안 할 이건 말 안 할라 했는데